제로베이스원 김지웅은 지난달 27일 사인회 이벤트에서 팬과 영상통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팬이 김지웅이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욕설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X를 통해 게재했는데요. 해당 게시자가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봤을 때 김지웅과 영통을 한 당사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보면 영통을 시작하자마자 한숨 쉬고 빠염하고 왜 빠순이가 5억 주고 눈치 살살 봐가면서 대화해야 하나요? 이상한 멘트 챌린지 시킨 거 아니고 내 잘못 아니고 김지웅 잘못 100% 원인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잘못 걸린 거겠죠. 속상하네요 라고 말하며 이어 평소에도 빠순이와의 영통이 끝나시면 인사를 CXE라고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제로즈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을 올리기도 하였는데요. 논란의 영상 한번 보시죠. 이에 3일 소속사 측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직원 및 통역 스태프에게도 확인을 마쳤다면서 해당 영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음성 확인 등 객관적인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제작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절차를 밝혔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제로베이스원 김지웅의 욕설 논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진짜 팬 소중한 줄 모르는 애들 다 날아갔으면 은퇴하고 상하차 알바하면 팬이고 뭐고 눈치 안 봐도 됨 짜뉴스 퍼뜨리지 마라 등이 있었으며 지웅이가 얼마나 힘들게 데뷔했는데 설마 진짜로 팬한테 욕을 했겠냐 허위사실 제발 믿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욕하시는 탑팬 개인팬 여러분 제 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티스트의 논란을 떠나 아이돌을 경원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요즘 부적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팬을 짐짝 취급하듯 내팽개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욕설 및 과잉 경우도 문제라고도 말이 나오고 있죠. 해당 논란을 보니 2PM 옥택연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앨범이 나왔었어요. 사주신 분들을 한해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영상통화 사인회를 했었어요. 와. 팬분들이 준비를 해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오빠 이거 해주세요. 오빠 이거 해주세요. 그럼 근데 아, 저 진짜 그런 거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팬분이 딱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야. 뭐? 오빠 이거 유료 서비스예요. 그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네. 그럼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 오케이 뭘 원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오빠 이 하트 해주세요. 그럼 오케이 하트 막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부터 약간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어. 아 그래 내가 뭐 이거 하트 한다고 뭐 잘나? 많이 배웁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 연예인들의 결과는 더 뻔하죠. 해당 영상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같이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통화 종료 직후 소리가 나왔을 때 화면이 가려져서 정확히 누가 욕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로베이스원 김지웅의 욕설 논란의 진실에 대해 소속사는 명명백백히 가리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겠죠. 요즘 전국민 특기 평가가 많아졌네요. 여러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